할렐루야. 감인. 수요에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 일간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수요에 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요. 얼마 전 완료되었던 신약 성경, 신약 통독, 챌린지에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이 되었던 이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올 하반기에 읽었던 신약 통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 며칠간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복음서를 보시면서, 특별히 마테마가 누가 복음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왜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야? 복음성 중에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여서 비교적 비슷한 관점에서 서로의 일부 내용을 참조하기도 하면서 작성된 복음서입니다. 물론 이세 가지 복음서가 각각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관점에서 기술되었다라고하여 공관 복음이라고 불리합니다 복음서 중에 마지막으로 읽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가 가진 내면적이고 또 영적인 의미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특별히 일곱 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포.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선포가 드러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초대교의 역사를 다룬 사도행전을 지나서 바울서신이 이어집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13권에 걸친 서신서입니다. 바울서신은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뭐 로마서는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복음의 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종말에 대하여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됨에 대하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바울 서신 중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특별히 자신의 사역 후배들에게 목회의 방법을 알려주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서신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신학적이고 또 목회적인 내용들이 잘잘 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베드로서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글자입니다. 네 베드로서는 네 굉장히 네. 쾌감을 느끼네요.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laughs> 베드로서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공동서신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서신 이외의 서신들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 유다서까지 이 일곱 서신들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서는 이 공동서신에 속해 있습니다. 이 일곱 권을 공동서신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각 서신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이단을 대적하고 박해 중에서 능히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초대교회 전체를 향한 초대교회 전체 교회를 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여 설명한다면 바울서신은 특정한 교회들을 위하여 쓰여져 있다면 어, 특정한 교회 또는 특정한 인물을 상대로 쓰여졌다면 공동서신은 당시의 교회 어떤 전체들을 포괄적으로 어, 어, 위한 그런 내용들을 향 어 담고 있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교적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는데 공동 서신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게 들어서 뭔가 공동 서신을 바울 서신보다는 조금 어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동 서신의 권위는 그 저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셋은 모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위도, 위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 전체 교회를 향기, 향하여 남긴 이 서신서는 그 말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어, 내, 내용적인 면에서의 가치가 공동서신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학 교수로 섬기는 최영삼 교수는 그의 책인 공동 서신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교를 상대해야 했던 초기 교회가 바울 서신들을 남겼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라는 거대하고 적대적인 세상을 상대해야 했던 교회가 남긴 성경이 공동 서신이다. 바울 서신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교를 상대로 복음을 정리하면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공동 서신은 점차 이방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면서 교회가 로마로 대표되는 거대한 이 세속적인 세상과의 싸움에 이 세속적인 어떤 그 흐름에 떠밀려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국계선 교회가 어떻게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속을 상대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문체가 좀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교인들을 일으켜 세우는 깨, 일깨우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 공동서신의 메시지는 세속화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적실하게 필요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후로 여러분이 공동서신을 더 사랑하고 또 주의깊게 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우서는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은 거릇, 거짓 가르침과 그들의 부패한 삶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잠시 베드로우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우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먼저 이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의 특징은 바른 신앙에서 분류된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삶에는 호색과 방탕함이 있어서 진리의 도복음의 길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는 자들이었다고 라 말합니다. 다음으로 3장,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리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잠도 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초대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자기의 정욕에 따라 종말과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는 마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무슨 종말과 심판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종말과 심판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있고, 종말도 없으며, 심판도 없어야지만 지금 그들이고 그들이 퍼뜨리고 있는 방탕과 타락과 거짓된 자유에 대한 가르침이 아무런 심판 없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 서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초대 교회가 처하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의 세속화는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가장 특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것은 종교 인구의 감소입니다. 2021년도 갤럽의 한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가 17%, 우리 전체 인구 중에 표본조사이지만 그 표본조사에 따라 개신교가 17%, 불교 인구가 16%, 천주교 인구가 6%, 그 외에 60%가 무종교로 종교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제는 종교에 대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사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의 시작점이 되는 신학과 그리고 가톨릭의 사제 등 그러한 종교 지도자를 교육하는 그런 학교에 대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생들이 점차 미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신앙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이처럼 세속화와 물질주의 그리고 비도덕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싸움은 우리에게만 있는 싸움이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더 거센 이 세속화의 물결과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경험해야만 우리 자녀 세대들 세속화를 이기는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 또한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할지 깨닫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당시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에 저항하며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장,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함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 구분만을 정리하면 다음 거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즉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공경하며 신실하게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유혹과 욕심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속화의 영향력 가운데 거르지 가르침과 정욕과 방탕으로 병들어가고 병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 처방으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신적 성품의 성장을 이 문제의 해법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짓 교사들이 탐욕과 방중을 통한 부패한 행실로 성도들을 유혹하려 할 때,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존재와 성품의 변화, 즉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길만이 저들의 저 유혹자들의 더럽고 부패한 윤리 도덕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유혹과 욕심을 버리고 신적 성품으로 성장하는 것만이 이 문제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신적 성품이란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윤리적 도덕적 자질을 더 함양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힘입어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장차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그 날에 장차 이 땅에 이말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신적 성품을 가진 자로, 신적 성품을 갖춘 자로 세워지는 것이 성도가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장차이 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합당한 신적 성품을 갖춘 자들로 그리하여 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내는 그러한 세속화의 물결에 저항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신적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는 믿음 덕 지식 그리고 절제인내 경건 형제의우애와 사랑 이렇게 총 8가지의 신적 성품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각 절로 분류된 3가지, 3가지, 2가지씩을 나누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베드로는 첫 번째 성품으로 믿음과 덕과 지식을 말합니다. 신적 성품의 시작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신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만 이 믿음을 기초로 하여야만 자신의 신적 성품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 또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신앙적이고 또 윤리적인 능력입니다. 고리두전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온전히 세워주려고 하는 선한 행실이 바로 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붙들어 주고 그를 온전히 세우기까지 돕고 견디며 끝까지 기다려주는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덕스러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믿음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덕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기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때때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자기만 아는 그리스도인,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크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덕없이 사용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실족하게 하였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을 더하여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지식입니다. 지식이 대하여는 잠시 어, 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3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대학교에 가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는데 근데 당시 제가 다녔던 저의 모 교회에서는 뭔가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머리가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던 그때에 저의 믿음에 대해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물으면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 믿기만 하면 돼. 도마같이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믿는 것, 그냥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하지만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덕이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덕스러울지라도 그를 바른 믿음으로 세우는 지식이 없다면 그 덕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덕에 지식을 더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읽기와 기독교 서적읽기, 일대일 양육 등 믿음의 지식을 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덕은 지식이 더하여질 때. 더 완전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절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제의 미덕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절제보다는 자기 만족을, 절약보다는 소비를 부추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서 나도 내가 자주 원하는 정보를 내가 자주 찾고 원하는 정보를 알고리즘이란 것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는 시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을 만족시켜 주는 영상과 또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정보로 우리의 머리를 채워줄 컨텐츠를 제공받고 제공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지요. 이 세상에는 사야 할 것이 왜 이렇게 많고 많은지요. 먹고 소비하는 것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우리의 많은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는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중 무언가 하나에 꽂힐 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말 재미있는 신작 드라마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문제가 됩니다. 한번 보면 끝을 내야 하는데, 왜 재미있는 드라마는 꼭 다음 이야기를 엄청나게 궁금하게 만들어서 끝을 내는지, 여기까지만 보자고 하고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나온 편을 다 봐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제 삶에 절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바라기는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와도 저에게 말을 해 주시게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드라마를 예로 들었지만 아마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먹을 것에 진심이신 분은 먹을 것에 대하여서 또 쇼핑에 진심이신 분은 쇼핑에 대하여서 절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절제를 신적 성품으로 강조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가졌던 특징은 무절제한 탐욕과 방탕을 향하여서 내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한번 고삐가 풀리기 시작하자, 앞서 말한 것처럼 심판과 종말이 없다고 가르치며 무법한 자들과 같이 행동하고 또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일을 정당화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그런 절제가 무너진. 무법한 삶의 형태를 보여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신적 성품에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라, 자제하라, 무절제한 육체적 방종을 따르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켜서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절제의 성품이 절제의 신적 성품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절제의 인내를 도하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문자적으로 어떤 중압감, 굳힌 누르는 무게의 압박 아래에서 오래도록 머물며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인내는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참는 신앙에 대한 묘사로 등장하였습니다. 인내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맞닥뜨린 교회가 싸워야 하는 이 믿음의 싸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신적 성품 중 하나입니다. 믿음은 시작 단계에서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내 삶이 구원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신앙인의 삶은 지속적인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가 없다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밭의 농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뜨거운볕을 참아내고 예상치 못한 홍수와 태풍을 견디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만 열매,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결실,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단한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네, 반테오 씨가 쓴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책에서는 인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우기가 되어 이른 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어서 농부들이 밭을 기경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서 인내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적 성품에서 인내란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드리는 것, 한 방향으로 우직하게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마지막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세상의 세속적인 물결에 저항하는 신앙인의 반세속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리킵니다.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에서 회 떨어져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초기 교회의 신앙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적 세력과 부딪히면서 신앙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 썩어짐의 세력에 저항하는 경건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우스에서 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내면과 삶을 채우는 것은 세속적인 더러움과 정욕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 뿐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세속의 영향력에 대한 저항으로 경건을,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경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영삼 교수는 그의 책 베드로우서에 의해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은 썩어짐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며 오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일관된 헌신으로 그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내는 성품적 능력으로 자리 잡은 것을 가리킨다. 그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내는 성품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확실한 영적, 인격적인 삶의 표지, 바로 경건한 삶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새 속에 물주지 않게 하는 이 경건은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경건한 삶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확실한 영적 삶의 표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은 경건의 형제 후예를 형제 후예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의 완성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오래도록 인내로 경건을 연습하고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경건한 사람이 자신보다 경건하지 못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를 판단하고 경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삶을 사셨지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가늘마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정죄가 아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적 성품의 절정이었습니다. 경건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한다면. 형제 우애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의 사랑은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도 형제를 세워주고 또 형제와 연합하고 형제를 섬겨 주는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형제를 우리도 사랑하고 지켜주고 아껴주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지막 신적 성품, 형제의 우애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믿음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교회 가운데도 형제의 우애, 우애가 풍성하기를. 그래서 서로를 정말 가족과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기를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여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끝까지 견뎌내수, 견뎌내어주는 참아주는 인내와 사랑이 있기를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신적 성품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그리고 형제회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적 성품 여덟, 여덟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고 믿음과 인내와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흡족함을 얻을 것이고 10절의 말씀과 같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며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우소의 거짓 교사들은 심판과 종말을 부인하며 방탄과 방종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장차 이말그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강조한 이 여덟 가지 신적 성품을 우리가 매일 같이 묵상하며 따르고 또 인내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 신적 성품을 가지고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기를,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